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일단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크리스마스 날 예상을 하니 많이 고민을 좀 하다가 생각과 좀 다르게 예상외로 벌써 월요일 내일 거 예상이 많이 그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크리스마스 날도 경마를 좀 즐기시는 팬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크리스마스 날, 좀 가족과 함께 할까 하고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일단은 일이 먼저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내일 크리스마스 날은 아마 본장에, 오랜만에 또 본장에 가서, 최영 의원님하고 같이 6층에서 경마를 좀 차분하게 할 예정이고요. 자, 그날은 가능하면 제가 그 문자 예상만 하려 그럽니다. 그 본장 6층에서 또 조용조용 녹음해도 되긴 되는데 인천 연수점에서는 옆에 다들 이렇게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또 본장에서는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또 꼬지작되면 그것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가능하면 문자 예상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토요 경마 다행히 승부처 뭐 메인 승부에서도 한구라가 나왔고 A급 승부에서도 한구라가 나왔고 먼저 제주 이경주 첫 승부처 이경주를 잡았죠. A급 승부다. 6번 한백 여왕을 놓고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이놈저놈 빨갱이가 많이 바람이 불어서 싹 정리를 했죠. 찍어 먹기기 때문에 싹 정리를 했고 아나짜리 9번 초석이라는 마필 이성민이 15.6배짜리 복승식은 12.9 중배당 세 방으로 하나 잡아냈고요. 다음 서울 삼경주에 대길이지만 짭짤했죠. 1번 라운드판테 6번 레이디코디. 아, 이게 9번 태평비전이라는 마필이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9번은 꺾었죠. 완전히. 그래갖고 이게 복승식이 한 3.8배인가 그러고 쌍승식이 4.5배였는데 3.7배로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9번이 취소되는 바람에 완장으로 3.7배 한방 때려 먹었고 그 다음 오경주에도 6번 위너영 5번 코레레쿠스 많이 팔렸죠. 6번 위너영이 대가리로 팔렸는데 문세영이 7번 마티즈인디 장철 기술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10.6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구경주 제주가 기가 막힌 건 40배짜리 7번 최대 공략수 달러박스를 놓고 1번 비양, 7번 1번. 야, 38점 몇 배였죠? 땡땡 굳어서 들어오다가 끝에 가서 따입니다. 아, 요게 좀, 너무 좀 아쉬웠어요. 연장으로 갖다 조졌어야 되는데. 뭐 아쉬움이 남았는지 바로 그 다음 경주, 과천 6경주 또 메인 승부였죠. 후반부 메인 승부. 완전 백판짜리입니다. 4번 마 로열 테리, 문정균이. 이런 거 대가리 놓고 때리는 예상가 몇 명 있겠습니까? 83.1배짜리. 4번, 9번 로열테리의
9번 황우 최강 83.1배짜리 메인 승부 기가 막히게 배당으로 때려 먹었죠. 복승식도 28.3배 아주 훌륭한 배당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7경주 또한번 후반부 A급 승부에서 또한번 배당이 걸렸죠. 8번 라온 아메리칸을 놓고 찍어먹기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짜리 6번 마 금아올로 16.9배 복승식 상승식은 41.6배가 나왔어요. 뒤집혔죠? 6번 마 금아올로가 대가리까지 치면서. 자, 아무튼 아쉬운 것도 몇개 있었지만은 1, 3차, 2, 3차. 뭐 아무튼 토요경마 메인 승부, A급 승부 다행히 배당으로 또 조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적중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또다 잊어먹고 일요 경마 들어갑니다. 과천이 7개고 부산이 10개죠. 그래서 과천 경마 3개, 부산 경마 4개. 자, 이렇게 단촐하게 잡았는데요. 과천 1경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2, 6, 8, 10. 자, 그중에 과천이 5경주, 7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두 개가 메인입니다. 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항상 부탁드리죠. 오전에 1경주 시작 전에 몰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 전에 문자 신청 하시는 분들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12월 25일 월요일 예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최근에 구독이 조금 뜸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좋아요 좀 지금 바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엄지척 있죠? 자,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조철의 진검다리 승부처, 한구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뭐 과천 1경주지만 부산이 1, 2, 3, 4 먼저 오전장에 하죠. 그 다음에 오후 점심시간쯤에 이제 1경주가 시작을 하는데 자, 찍어먹기 승부로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번만 서천라이언이죠. 직전 경주 편성이 나름 셌습니다. 자, 오늘 입상을 했나요? 실패했네. 시티킹 아마 끝에 가서 따인 것 같은데 시티킹 승군전에서 오늘 아쉽게 다 와서 따였던 마필인데요. 나름대로 편성이 중간 이상은 되죠. 시티킹 서머 파티. 자, 거기에 부산에서 올라왔던 이성재 기수가 갖다 초반부터 밀어붙이면서 선입전개로 2반매 선입전개로 갖다 붙였습니다. 1번 마 서천라이언 위드 디스팅션 자만데요. 선인성 마방 조인권 기수 선행으로 한번 승부 한번 보자 주문이 들어간 걸로 보이죠. 자, 1번 게이트에서 별로 발빠른 마필도 없다. 바로 선행으로 쏘고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뎅받고 갖다 꽂는 그 그림인데요. 자, 2착 승군이죠, 2착 승군. 그냥 갖다 꽂는 그림입니다. 자, 1번 마 서천 라이언.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제 후착이 또 이놈 저놈 팔립니다. 후착이 이놈저놈 팔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자, 예측권 10장. 첫 번째로 한번 시원하게 때리는 경주인데요. 부산 일경주가 아니죠. 과천 일경주죠. 이게 왜 부산 것만 나왔냐. 뭐가 잘못됐나요? 일요일 날, 과천 일경주.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요. 뭐안 나오면 PDF로 그냥 하죠. 과천 거는. 경마원 거 이거 인기 분포가 뭐가 잘 고장이 났나 봅니다. 자, 1번 마 서천 라이언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요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를 하고요. 일경주 1번 서천 라이언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아나짜리에다가 갖다 때리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시원하게 한방 꽂고 시작을 할 테니까요. 과천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떴네, 인재 떴네요. 이게 뭐이 새끼들이 지금 시간이 몇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과천 일경주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1번 서천 라이언을 대가리로 후차권 대여섯 마리가 팔리는데 여기서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는 꺾고 갑니다.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꺾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1번마 서천 라이언을 놓고 완장으로 갔다가 주력 한방 꽂아 먹을 테니까요.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천은 5경주, 7경주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죠. 메인 승부가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자, 12월 24일 일요 경마 과천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인데요. 자, 이거 2번 마 JS 로드입니다. 이용호 기수가 타고 있는데 요게 또딱 걸렸습니다. 뭐 JS 로드라 그래서 예전에 올드 팬분들은 JS 올드 자마 아니냐. JS 올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번 JS 로드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일단 첫째로 기승 기수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이용호 기수. 인기 대가리, 믿고 사기에는 껄끄러운 놈이죠. 기복이 좀 있어요. 직전에는 서승훈이가 올라와서 대가리. 그 전경주는 대길이 팔리고 이용호가 부러졌죠.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기습 선행으로 쏘고 나가서 이영호가 버텼고 그 다음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고 자 직전 경주도 서승훈이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전개가 만만치 않죠. 전개가 만만치 않아요. 선행마들이 꽤 있습니다. 선행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 2번 마 JS 로드가 대가리로 팔리는데요. 선행 가는 놈들이 외곽에 7번 울트라삭스가 빠르고, 9번 예술이야가 빠르고, 10번 마 화수분도 빠르고. 이게 선행을 못 가면 2번 마 JS 로드가 외곽에 있는 발빠른 놈들 중에 어떤 놈 하나가 덮쳐버리면 안쪽에 갇히면 얘가 바닥까지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7번, 9번, 10번 일부러 잡아주지 않으면 2번 JS 로드가 전개가 좀 꼬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2번 마 JS 로드를 뒤로 돌려놓고요. 요번 경주 안화짜리 한 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놈, 요 놈을 놓고 2번 JS 로드에 일단 선행을 봐주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통통한 배당까지 챙겨 먹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 깔끔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5경주입니다. 5경주. 메모 잘 해놓으시고. 2번 JS 로드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노리면서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경주고,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등급 1400이에요. 오랜만에 1등급 1400을 봅니다. 1200 아니면 뭐 2000, 1800이었는데. 자, 1등급 1400.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구라 했던 3번마 조이 브라더. 요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조이 브라더를 놓고 연이 일출까지 갖다 붙이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렸죠. 아, 이 10번을 놓고 때렸죠. 참 연이 일출을 쌍복 대가리 놓고 조이 브라더 연결을 하면서 쌍승식은 아마 배당이 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번 경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대가리가 팔려요. 직전 경주는 제가 배당이 나오는 달러 박스에 붙여서 안화짜리로 봤는데, 후미권에서 깠다가 하면 포에버 드림 못 잡을 뻔했죠. 2번 포에버 드림이 선행을 갔었는데. 잘 탔습니다, 빅투아르가. 그 전에도 그렇고, 다실바도 그렇고, 계속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가 직전에 올라왔다고, 요게 대가리로 팔려요, 또. 우리는 남들 안볼때 때려먹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안고 빠진 거는 버려야죠. 자, 3번마 조이 브라더가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에 우리가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려먹은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과천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요거, 벤츠 한대 가자. 마지막 경주, 벤츠 한대 가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 마지막 7경주. 오늘 토요 경마도 마지막 두개 승부처가 연장으로, 배당으로 걸려드렸죠. 자, 내일 7경주도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이 3번마 조이 브라더가 리카디마방의 조이 브라더. 얘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얘는 와봐야 후착이다. 방어권이나 봅니다. 이거는 중배당, 고배당으로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3번 조이 브라더는 받치기만 생각해 놓고. 자, 요번 경주는요. 한 20배에서 한 50배 정도 사이를 봅니다. 조철이 평균 때리는 승부처보다 조금 배당이 더 높아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적중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뭐 항상 제가 우리 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메인 승부는 무조건 적중 위주로 가는 거라 적중 확률이 높나? 그게 아니에요.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를 승부처로 잡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배팅의 메리트가 있으려면 뭐예요? 10배 아래짜리는 구멍줄을 다 꺾어야 되고, 중고배당 노리는 거는 그만큼 적중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적중됐을 때 환수가 기분 좋게 나오는 그런 경주는 달러 박스 경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번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벤츠한테 때리러 가는 한 20배에서 50배 사이를 노립니다. 빨갱이들은 다 잃어먹는 거죠. 꺾는 거죠. 빨갱이가 뭐가 뚫릴지 몰라도 빨갱이는 쳐다볼 일이 없다. 한 20에서 50배 노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7경주. 자,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3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는 부산 거. 268텐 오늘 부산 거 제가 상황을 한번 낼 테니까 부산 거 한번 제대로 상황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 부산 경마 기대들 만땅 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첫 부산 경마는요, 2경주, 6경주는 찍어 먹기, 따박따박 찍어 먹고, 2경주와 10경주요, 6경주와 8경주는 안화짜리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먼저 2경주입니다. 6번마 운주 투 하트. 제가 이거 3쌍까지 머리다 하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마사의 마이카드로 구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삼쌍 배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쌍 대가리를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삼쌍은 대가리 하나만 놓고 뭐 이렇게 긁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구멍수가 훨씬 작지 않습니까? 뭐 삼쌍도 단통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삼쌍은 단통이 거의 없잖아요. 저배당 아니면. 자, 그럴 때 구멍수를 한 구멍이라도 줄이시라고 제가 빼도박도 못하는 대가리다 할 때는 삼쌍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마 운주투 하트가 그렇게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이건 독땡입니다. 독땡. 발 빠른 놈이 없어가지고 뭐 외곽에 8번 머제스틱 댄스 정도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제끼고 그냥 독땡으로 한 바퀴 갔다 꽂는 겁니다.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늘긴 했습니다마는 상대가 워낙 약하고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현재 부산 최고의 기수로 등극을 한 서승훈이 한 장이라서 더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삼창까지 꼭 노리십시오. 삼창 하시는 분들은 6번마 운주 투 하트를 놓고요. 제가 요거는 딱 때리고 바치기 딱두방갈 겁니다. 배당에 관계없이 딱두방갈 거니까 요거는 삼창승이라 그래봐야 삼창도 두 방이죠. 그렇게 되면 5만원씩 두방 가도 딱 좋을 겁니다, 아마. 삼쌍 두 방. 6대다리에 두 방이기 때문에 삼쌍도 두 방이면 좋다. 구멍수 딱 줄여가지고요. 6대다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구멍수 압축해가지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갖다 때릴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찍어 먹기, 따박따박 찍어 먹는 거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6경주, 8경주가 들어가는데요.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6경주. 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6경주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이유는 11번 마 히어로제이가 서승훈이까지 탔고, 최근 연이은 3착 3번이죠. 서승훈이 보고 한번 해결 한번 해라. 기회를 한번 더 줬습니다. 기회를 준 건지 부탁을 한 건지, 문현철인에서. 김동영이가 타고 연짝 3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서승훈이로 바꿔놨는데 또 3착이야. 그 결론은 뭐예요? 결정타가 없다. 결론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타가 부족하고. 결정타가 없다. 와봐야 후착이다, 이거지, 이런 거는. 결정타가 없다. 와봐야 후착이에요. 그런데 11번 히어로제이가 대가리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릴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야죠. 자, 11번 히어로제이. 역시나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외곽으로 밀려 있고, 3연속 3착입니다. 3연속 3착. 이런 마필들은요, 상대가 쎄도 3착, 상대가 약해도 3착. 총 8번을 뛰었는데, 2착 한 번입니다. 거기에 3착이 5번이야. 이런 애를 어떻게 대가리를 믿고 사겠냐, 이거죠. 그죠? 거기다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선행도 편하게 못 나가고. 결론은 이번 경주 달러박스 11번 히어로제이를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뭐 11번 히어로제이도 있지만 숨어있는 아나짜리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아나짜리들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1번 히어로제이를 부러지는 그림까지 보면서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 8경주 갑니다. 8경주. 8경주가요, 좀 전에 6경주하고 거의 비스코리안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배당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한 2번 마 포켓 밀리언입니다. 지금 3연속 입상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언캡쳐드 자마. 언캡쳐드 자마들이 꽤잘 뛰더라고요. 자, 1.5 감량 이제 승분이기 때문에. 자, 안말 경주입니다. 다행히.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거죠. 자, 레이팅 아직 넉넉하죠. 이제 승군했으니까. 이런 애들은 승군전 맞아서 센 놈들 맞으면 얘가 지금 계속 선행이잖아요. 선행. 선행 못 가면 꽐라되는 수가 있다. 2번 포켓 밀리언. 자, 선행 가는 놈들이 2번 포켓 밀리언을 괴롭힐 놈.
자, 3번마 디아블로킨 빠르죠? 4번 스텔루나도 빠릅니다. 거기에 10번마 아너칼도 빠릅니다. 자, 이렇게 발 빠른 마필들, 뭐 11번 스카이 제주왕도 있고, 얘를 괴롭힐 놈들이 꽤 많은 그런 경주인데, 과연 승군전 기대만큼 풀어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2번마 포켓밀리언을 그래서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산 8경주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건 뭐 상한가 딱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2번 포켓밀리언이 승군전에 과도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불안한 인기마 2번 포켓밀리언을 뒤로 돌려놓고요. 자, 이번 경주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놈 중에 편성을 딱 만난 놈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얘도 조금 팔릴 거는 같은데, 그래도 배당판이 대끼리 배당도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대끼리 배당이. 중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조철의 아나짜리.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아나짜리. 2번마 포켓밀리언은 현장에서 아예 날릴 수도 있고, 달고 가도 배당 충분하기 때문에 받쳐갈지, 아니면 과감하게 꺾고 고배당을 한 마리 더 가져갈지, 현장에서 그건 좀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승군전 센 놈들 만난 2번마 포켓밀리언을 좀 의심을 하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것도 딱 걸린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네 번째 승부처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 자, 1등급 2000m고요. 레이팅 140. 요거는 완짱 찍어 먹기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아, 그랑프리 한 방, 완짱으로 때렸는데, 바로 8번마 스피드형이죠. 야, 휩시기가 선행받고 쭉 뻗어나가면서, 야, 요거 한방 걸렸다. 잘하면 쌍까지 걸렸다. 위너스맨하고 한방 때려놨죠. 야, 해선이꺼 글로벌 히트 요번에 그랑프리에서 뛰는 거 보니까 세죠. 스피디 형이 못뛴게 아니고 위너스맨하고 글로벌 히트가 왕창 센 놈이었다. 얘네 둘이. 자, 그래서 8번 스피디 형 이번 경주에는 넉넉하게 대가리 와도 되겠다. 뭐 선행 가도 되고요. 9번 마하타이탄 같은 게 선행 가면 보내주고 따라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8번마 스피디형은 대가리인데,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불안한 인기마 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번에. 자, 그래서 그놈들을 싹 제껴놓는다면 찍어먹기 승부가 가능하겠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다. 자, 8번마 스피디형을 인정을 하고요. 제일 먼저 6번마 크레이지 컨티가 대가리, 대끼리가 가는데, 이거 58kg. 부담 증량이 좀 부담스럽죠. 직전 경주에 이빠이들이 됐습니다. 이빠이들이 되고 열심히 타고 4착이었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프로칸설의 돼지초이스, 우리가 중배당 적중을 또한 그런 기분 좋은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서 열심히 타고 깨졌던 6번마 크레이지 콘티는 일단 대끼리 마번 자르든지 날리든지, 현장에서 요거 뭐 자른다 그러면 뭐하고 그냥 잘해야 받치기 정도 해놓고요. 야,
요거 어떻게 이게 대끼리가 갈까요? 제가 볼 때는 8번 스피디형 놓고 고놈이 딱 대끼리를 갈줄 알았는데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제가 최근 들어서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는 놈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직전 경주에 방구를 딱 끼고 나 살아있어 한놈 하나 힌트를 드리면, 자, 요 놈에다가 아마 배당이 짭짤할 겁니다. 현장에서 조철이 A급 한방 때리면 조금 배당이 좀 바람이 술렁댈 수 있어도 그래도 8번, 6번이 아마 대끼리 막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먹을 콩이 좀 있다. 그래서 8번 스피드 0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 마지막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함께 했는데요. 자, 내일 일요 경마 느낌이 괜찮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후반부에 쫙 분위기 업시켜 갖고 돌아왔잖아요. 80배짜리도 하나 잡고 마지막에 20몇 배 하나 잡고 A급 메인 뭐 주력 한 방이면 더 좋았겠지만 배당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탄력 받아가지고 오늘 일요 경마 오전장에 부산 4개인데 오전장 경주부터 다 좋은 성적이 아마 예측이 됩니다. 일요 경마 자신 있게 한번 붙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이 방송 끝나고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입금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내일은 좀 바쁘기 때문에 오전에 특히 일요일은 더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12월 25일 월요일 경마 예상을 진행을 한다. 라고 공지를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승부처 과천 157, 부산 2681 승부하고 내일 현장에서 좀더 멋지고 묵직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